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7월 16일 금요 성공스쿨의 사회를 맡은 분당탑 소속 세일즈마스터 하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성공스쿨 내용은요, 성공 시스템 중에 가장 중요한 성공의 8단계 중에 꿈과 목표, 그리고 결의 결단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그 강사분은요, 저희 분당탑의 자랑이시기도 하죠. 30대에 로얄 리더스 클럽에 입성하신 아주 영 리더, 저희 스폰서님이시기도 한, 우리, 그야말로 분당탑의 자랑입니다. 장혜란 본부장님을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 미스터 마스터 장혜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 성공스쿨 예, 이 자리는 제가 자주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오래간만에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제가 아까 우리 앞전에 이제 동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플랫폼 비즈니스. 제가 애터미 사업을 2013년도 때 회원 가입을 하고 애터미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요, 플랫폼이라는 이 단어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플랫폼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면서 애터미가 정말, 전에 그냥 저희들이 막 진행했을 때 그러한 방문 판매 비슷한 상황이 아니었고 점점 바뀌어 나가고 점점 진보해 나가는 그러한 애터미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혹시 장예란을 처음 봤다 혹은 장예란의 강의를 처음 들었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한번 손들어 봐 주실래요? 아니면 우리 그 채팅 창에다가 나는 오늘 처음 봤습니다. 이 사람 누구예요? 예, 이렇게 젊고 아름다운 누굽니까? 예,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제 소개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현재 나이로 39입니다. 몇년 전만 해도요, 정말 당당하게 35살 글로벌 영리더 장혜란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차마 그 말이 이제 밖에 입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4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장혜란도 4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2013년도라면요, 제가 제 나이가 31 때입니다. 네, 31살에 애터미 회원 가입을 하고, 예, 엄마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고요. 제가, 그 다음 해, 예, 2014년도 7월 1일부터 애터미 사업을 이제 전업하게 돼서, 쭉 사업을 이렇게 진행해 왔는데요. 정말, 오랫동안 안 보시던 분이요. 저를 만났는데, 저를 보고, 아기가 몇 살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기가 지금 7살이거든요. 거의 사실 제가 애터미 한 시기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이름, 태명이 토미입니다. 토미. 네. 그처럼, 우리 온 가족과 우리 아이가, 애터미를 만남으로 인해서 운명이 많이 바뀌고, 완전히 바뀌었죠. 완전 바뀌는, 그러한 운명이 돼버렸고요. 지금 현재는 정말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꿈과 목표예요. 애터미 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아까 하수연 차장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왜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만, 네, 그 목표를 따라서 내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왜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처음 애터미 사업을 접하신 분들은요, 대부분이 아, 이 사업이 정말 되겠다. 정말 나의 운명을 바꿀 수 있겠다라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처음 접하신 분들은 얼떨결에 혹은 누구한테 예전에는 정말 속아서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누구랑 같이 밥 먹으러 가자 하면서 세미나에 예, 사업 설명 들으러 오시고 커피 한잔 하면서 또 사업 설명 들으러 오시고 얼떨결에 오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애터미 사업을 사업 설명을 한 번, 두 번, 세 번, 몇번 듣고 나서, 이거 괜찮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애터미 사업을 정말 제대로 몰입하기, 시작할 때는요, 대부분이 꿈과 목표를 정확히 설정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저도 엄마가 사업을 먼저 시작하셨기 때문에 정확히 저희 목표가 그렇게 뚜렷하지가 않았어요. 저로서는 정말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
다가오는 혹은 저한테 닥친 어려움이요. 저를 간절하게 만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아, 이것이 진짜 애터미 내 사업을 정말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라는 계기가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죠? 제가 중국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는 한국에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요. 중국 사람이라는 걸 좀 깜빡하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2008년도 때 이제 한국에 오게 되고 애터미 사업하기 전에는 중국어 강사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고 좀 지난 다음에 전세 값을 올려달라는 집주인의 그 요구에 2천만 원이라는 돈을요 내놓을 수 없어가지고 부동산을 찾아서 집을 점점 찾아 나가다가 결국은요 지하방으로 이제 가게 된 그러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였어요. 그때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때 저는 아직 아가씨입니다. 네, 결혼도 안 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다가 혹시 내가 정말 결혼을 해서 시집을 갔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은 어떡하지?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정말 시집에 가서 잘 사는 집에 시집을 갔다고 해도 제가 우리 부모님을 매달 용돈을 드릴 수 있을까? 생활비를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하면 정말 부자가 되고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이거를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또 한 월 수입을 정말 내가 풍족하게 쓸 수 있는 그러한 수입을 가져올 수 있는 게 현재 저의 강사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애터미가 혹시 되려는지도 모르겠다라고 마음을 딱 잡고 나서 목표가 아주 정확하게 딱 정해졌습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애터미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애터미에서 성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요. 그 다음부터 일이 잡히기 시작했어요. 저한테는 그러한 계기가 정말 너무나도 중요했거든요. 여러분들은 혹시 지금 어떠한 목표, 꿈, 혹은 간절함 있으신가요? 갖고 계신가요? 나는 어떠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애터미 사업을 하겠다. 이러한 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요. 어떤 분들은 이 화면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 계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눈동자가 그냥 가만히 계시는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는 이러한 동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꿈이 아주 확실하다.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악발이라고 하죠. 악에 바친 사람 혹은 물불 안 가리는 사람. 예, 이런 것이 막 눈에 보이잖아요. 저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꿈을 제대로 설정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꿈을 설정해서 애터미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도대체 애터미가 정말 그렇게 할 만한 우리가 정말 몰입해서 지금 현재 막 고생하고 힘들고 하더라도 이거 정말 했을 때 애터미 사업을 정말 했을 때 그만한 소득을 진짜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인지 쉽게 말해서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따져봐야 돼요. 수지 따져봐야 되잖아요. 내가 그만큼 했을 때 이만큼 가치를 이룰 수 있는지 도대체 이 애터미의 가치가 도대체 어떤 거인지를 정확히 알고 저는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도대체 애터미는 어떤 가치를 갖고 있을까요? 그냥 간단하게 계산해 볼게요. 애터미 사업이 한국에서 지금 현재 임페리얼 가신 분들이요. 그 평균적으로 11년, 12년 안에 성공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10년 안에 애터미에서 성공을 했다고 했을 때 성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애터미 사업에서 성공했다는 것은 물론 그러한 임페리얼 직위까지 올라간 거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든 매달 최소 1억의 수입을 매달 가져갈 수 있는 수입이에요. 그러면 내 한 평생에 연금성 소득으로 1억씩 가져갈 수 있다. 좋아요. 거기까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한테 그대로 상속이 되고요. 우리 손주한테 그대로 상속이 됩니다. 3대가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요.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힘들고 약간 불평불만을 막 토로하고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 엄마는 참고 해. 야, 네
네가 3년 동안 똥찌개를 진다고 생각해 봐. 똥찌개를 3년 져 가지고 니네 3대가 잘 살 수 있으면 이 똥찌개 질래 안 질래? 저희 엄마가요. 그렇게 항상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요. 아무리 애터미가 어떤 상황이든 어려워도 똥찌개 질 만큼 그렇게 더럽고 어렵고 무겁고 그럴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요. 저도 엄마의 그러한 영향에 애터미를 사실 포기하려고 한 적은 전혀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젊은 사람이요. 대부분 20대, 30대면 뭐 여러분들한테는 저 같은 친구예요. 아가예요. 아니면 자식이에요. 자식 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보통 20대, 30대인 분들은요. 뭘 하다가도 잘 포기를 해요. 근데 이거 아니면 안 되나? 다른 거 해봐도 돼. 어차피 젊었을 때는 여기저기 뭐 다 해보는 거야 하면서 끈기가 없이 그냥 중간에 계속 포기하는 거예요.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애터미 하기 전에 많은 것들을 했어요. 조금 어렵고 뭐 상사하고 조금 약간 트러블이 생기고 하면 에이씨 춥 에이씨 하면 안 되겠죠. 예, 예. 아이 때리 춥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애터미는 제가 그만큼 중하고 그만큼 가치 있고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겠다. 안 되는 게 아니라 내 3대가 안 되겠다. 나는 흙수저다. 나는 진짜 못 살았지만 나는 진짜 가난했지만 내가 좀 고생해서 내가 눈 딱 감고 10년 고생하면 애터미에서는 최소 월 1억의 수입을 내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요. 견뎌냈어요. 사실 처음에는요. 꿈도 생각 못했어요. 그냥 내가 만약 애터미 안 하면 다시 중국어 강사 일을 해야 되고 중국어 강사 일을 한다는 것은 강사 학원 강사도 하지만 집집마다 또 다니면서 또 가정 뭐 이렇게 가정에서 또 가르치기도 하고 차도 없었고 맨날 버스 타고 다녀야 되고 굶어야 되고 퇴근 시간이 10시, 11시, 12시 집에 가면 녹초가 되고 아이들 펑크 내면 보강해야 되고 이거 생각하니까요. 애터미가 훨씬 낫겠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몇 시에 출근하십니까? 애터미 몇 시에 퇴근하십니까? 애터미 전업 오래 하신 분들요. 여러분들 언제 한번 지하철 한번 타보시기 바랍니다. 아침 출근할 때, 그 시간대. 퇴근할 때, 그 시간대. 저도 가끔씩, 예, 가끔씩 이렇게 타고 다니는데요. 와, 사람이 정말 너무 많이 몰려들어가지고요. 올라타도 걱정이에요. 코로나 시국에도 불구하고요. 마스크 다 쓰고는 있지만, 거의요. 앞사람의 그 콧바람 냄새를 다 맡으면서, 예, 출퇴근을 해야 돼요. 네, 애터미는 어떨까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을 때 무조건 나는 애터미 성공해야 돼. 이거보다 더 쉬운 게 없어.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쉬운 게 없다.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포기하면 안 되겠다. 우리는 그동안요. 사람들이 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 연금성 소득이라는 것을 아마 생각도 못하고 사셨을 거예요. 설령 공무원이라고 하셔도요. 30년 동안 일을 하시고 가져갈 수 있는 퇴직금 아니고 그거 뭐라고 하죠? 연금. 야, 받아갈 수 있는 연금이 얼마 되세요? 예, 대부분이 150에서 200의 그 선에서 예, 가져가신다고 하더라고요. 30년 동안 열심히 한 우물 파서 열심히 해서 가져갈 수 있는 수입이 연금이 내가 노년이 됐을 때 150에서 200. 자, 요즘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150에서 200 가지고 여러분들 살 수 있습니까? 잘 살 수 있는 거 먼저 얘기 안 할게요. 살 수 있습니까? 요즘 물가 엄청 많이 올라갔죠? 정말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 때 애터미는 정말 10년을 일했을 때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소득은 과분하게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 지금도요. 와 진짜 내가 애터미 정말 뭘 했다고 이렇게 수당을 받아갈 수 있지?
많은 사람들이 월급을 주급으로 받아가고 있어요. 그런 수당이 들어올 때마다 저는 정말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한 게 없는데 이렇게 많은 수당을 받아가구나. 자, 한 번은요. 이덕우 총단장님의 소득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월이 아니고요. 주급 후원수당이요. 약 750만 원 좌우로 이렇게 들어오시더라고요. 주급이 750입니다. 그러면 네 번에서 다섯 번 정도 받으시겠죠? 거기에다가 직급 수당을 한 회차만요 해도요. 7천만 원 정도를 받아갑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수당이 우리한테 들어온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힘이 막 불끈불끈 솟지 않으세요? 돈의 욕심이 아니에요. 돈의 욕심이 아니에요. 정말 10년 동안 나는 그냥 이렇게만 했는데 나한테 너무 과한 소득이 들어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오늘 성공 가이드북의 내용을 이렇게 다루는 시간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화면 공유를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했던 것이 직장, 생활, 그리고 자영업을 하셨다면요. 저는 자영업도 정말 완벽한 내가 뭐 출근 안 하고도 꾸준한 소득이 안 들어온다면 노동소득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요즘은 내가 나가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나한테 그냥 월급 정도? 내가 정말 일해서 오너인데도 불구하고요. 나한테 월급 정도 혹은 그것도 못 가져가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요즘 자영업 나가면요. 다 힘들대요. 다 어렵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는 노동소득을 가져갔다면 이제는 뭔가 자산소득, 권리소득, 아니면 시스템소득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자산소득이다 권리소득은요. 어떠한 투자가 없이는 전혀 우리한테 올 기회가 없습니다. 올 기회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애터미는 정말 내가 그냥 좋은 제품 내가 써보고 좋아서 주변에 가서 얘기를 해서 그분들과 같이 사업을 진행하고 소비자만 구축이 되면은 나한테는 꾸준한 연금소득처럼 꾸준한 소득이 들어온다는 거죠. 이거는 완전 다른 거예요. 근데 애터미는 요구하는 게 뭘까요? 무자본, 무점포, 무경험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거를 이 세 가지 자본, 점포, 경험을 없다는 것을요, 그냥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 없는 대신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자본, 점포, 경험 없이 나 애터미는 그냥 되는 건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투자해야 할 것은요, 저는 가장 많은 것이 시간이라고 봅니다. 시간. 그리고 그 집중하고 몰입하는 정도에 따라서 내 사업에 빠르고 늦고가 결정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애터미 사업을 정확히 목표를 정해야 되겠죠. 네. 자, 아까 전에 제가 요 이제 내용을 하나하나 이제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애터미가 도대체 왜 어떻게 이런 소득을 받아갈 수 있느냐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이 업종에서는 정말 여러분들도 뭐 A사나 N사나 뭐 H사나 여러 가지 회사를 만났지만 특징들이 있어요. 대부분이 가격이 비싼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한테 와서 얘기를 했을 때도 그냥 안면 봐서 한 번 사주고 두 번 사주고 그리고 정말 내가 살 빼려고 H사 거를 사용한다고 해도요. 아, 내가 요 그 살 뺄 동안만 얘만 열심히 먹고 내 주변에 내 주변이 아니고 나의 가족들은요. 같이 이 건강기능식품이나 이런 것을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왜? 너무 비싸서요. 비싸다면요. 누가 권유를 하지 않고 누가 나한테 꾸준히 와서 어떠한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나는 안 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연금성 소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애터미는 좋고 싸기 때문에 사실은 마트 하나 바꿔서는 그러한 상황이죠. 네, 그래서 애터미 저는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다가 세 가지가 없다고 나와 있죠. 가입비, 유지비 뭐가 없다, 단계 제한이 없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나와 있는데
애터미만큼 이것을 종합적으로 다 이루는 그러한 보상 플랜이 혹시 있을까요?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종합적으로 다. 어느 거 한 가지 없을 수 있어요. 가입비만 없다. 유지비만 없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같이 종합적으로 이것을 다 없는 것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애터미가 너무 쉽게 만들어놨죠. 너무 쉽기 때문에 어때요? 아유, 그냥 대충 하면 되겠지. 두 사람만 그냥 잡아와서 그 사람들만 사업시키면 되겠지. 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꿈은 여기서 아마 깨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일은 제가요, 몇 년 동안 해봐도 그런 일은 없더라고요. 그것을 인식하고, 이 사업이 그 정도가, 아, 정말 사업이고, 이 정도가 내가 그냥 창업하고, 그리고, 내가 사업을 하나 시작했다는 그러한 마인드로, 그러한 생각으로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요. 이 사업은 잘 되게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노동소득을 받아오는 것에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상사 눈치 혹은 뭐 상사가 뭔가 나를 해줘야 돼. 그리고 주도적인 게 아니고 항상 피동적으로, 예, 누가 날 시켜야만 하는 거. 요런 생각에서 빠져나와서 나는 독립적인, 사업자다. 그리고 나랑 같이 있는 스폰서, 파트너, 사장님과의 관계는 동업자다. 요렇게 생각하시면요. 애터미 사업이 정확히 정립이 될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애터미 사업에서 이것을 정립을 하고 나서,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꿈을 꾸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꿈이 있으세요? 처음에 애터미 사업 딱 시작했어요. 인생 시나리오 작성을 하라고 하면 작성을 못해요. 근데 인생 시나리오 중에서 그냥 꿈? 허황한 꿈?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허황한 꿈을요, 그냥 무조건 한번 적어보세요. 무조건 적어보세요. 네, 저의 꿈이 무엇인지 여러분 궁금하신가요? 네, 제가 대충 몇 가지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자주, 예, 거의 이제 항상 석세스 세미나 할 때마다 제가 생각했던, 제가 항상 꿈꾸던 것입니다. 잠시만요.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미국이죠? 예. 이곳에 참 가고 싶어요. 예. 이곳에 가고 싶어서 이것을 항상 이렇게 핸드폰에다가 항상 지니고 다니거든요. 예. 여기 가고 싶고, 저는 이제,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뭔가 이렇게 꾸며놓은 거, 마련해놓은 거, 예. 거기서 항상 뭔가 이렇게, 가보고 싶다. 갈망하고 이런 곳을 정말 가고 싶거든요. 네, 통곡의 벽이라고 하죠. 네, 그리고 제가 꿈에 그리는 차입니다. 보통 여자들은 차에 많이 관심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이 차를 딱 가지고 싶어요. 네,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제네시스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제네시스나요? 네, 제네시스하고는 조금, 예, 거리가 좀 먼 것 같고요. 예, 자, 여기 안에 여기 내가 앉아 있을 때 그 모습이 막 상상이 되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꿈을 생생하게 꾸시길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애터미 사업을 시작했을 때요. 제가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면서 운전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 때문에 운전을 배운 거예요. 운전을 배우고 나서 중고차를 샀는데 SM3 중고를 사가지고, 예, 사고도 막 내면서 그거 가지고 이제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SM3가 제가 한 국장 때인가요? 국장 때인가? 예. 국장 때 제가 SM3에서
산타페로 이제 바뀌어진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다 꿈에다 썼거든요. 제가 1차적으로 물론 꿈의 차는 산타페가 아니었어요. 예. 근데 1차적으로 난 산타페를 사겠다. 그런데 산타페를 진짜 산 거예요. 예. 그리고 바꾼 거죠. 그 다음에 산타페가 이제 뭐로 바뀌었냐면 예, 벤틀리는 아직 아니지만 지금은 BMW로 예, X5로 예, 바꿔놨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거 꿈을 꾸면요. 꿈을 꾸면 실현되게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이렇게 정확히 내가 어떤 것이 정말 좋은지를 꿈을 꾸면서 애터미에서 정확히 적으시고 예, 하시기 바랍니다. 네, 공유 중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꿈도 막 생각이 나나요? 예, 집도 사실 보여드리고 싶지만 집은 제가 조금 더 있다가 다음에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꿈의 집이요. 네, 요즘은 코로나 시대라 저기 회장님이 얘기하시는데 이 부동산 트렌드도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저기 좀 밖으로, 예, 밖으로 나가서 막 뛰어놀 수 있는 곳, 아파트보다 좀 이런 전원주택 이런 것들을 많이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꿈에 크게 그리시고요. 아 나도 전원주택, 예, 2층짜리, 3층짜리 한번 살아보겠다. 이러한 꿈을 예, 꾸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 꿈의 내용 중에서 꿈의 내용 중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네, 꿈과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이 여기 정확히 나오는데요. 구체적인 목표 그리고 간절함이 핵심이라고 나옵니다. 정말 내가 간절한 그 목표를요 정확히 그리셔야 돼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는 정말 부모님이 그렇게 사시는 그 모습이 너무 싫어가지고 애터미 사업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정확히 목표를 정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근데 꿈만 있으면, 그냥 꿈만, 나는 그냥 꿈만 쭉 적어놓고, 이 꿈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대가 지불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도 머릿속에 꼭 있으셔야 돼요. 나는 그냥 이것만 갖고 싶어. 근데 내 거는 주기 싫어. 내가 시간 투자도 하기 싫어. 내가 뭐 어디 다니고, 이러한 것도 하기 싫어. 그러면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물론 생생하게 꿈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생생하게 꿈꾸는 그 자체가요. 내가 무엇을 갖고 이것을 바꿔오겠다라는 것도요. 정확히 꾸셔야 됩니다. 세계적으로요. 훌륭한 성공자분들 다 보세요. 그분들이 꿈을 정확히 그려놓고요. 내가 어떠한 대가 지불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정확히 적어놓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마 제가 어떤 대가 지불을 했다는 것을 많이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제가 왠지 그러한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면요. 제 스스로가 나 벌써 대가 지불 할 거 다 했어. 그러니까 이제는 안주하도 돼. 이제는 내가 이런 대가 지불을 다 했기 때문에 나 정말 고생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고생 안 와도 돼. 저는 이렇게 될까 봐요. 많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오늘 아마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걸 수도 있어요. 예. 저희 아기가 제가 아기를 낳고 예, 7개월 만에 애터미 사업을 그 전에도 했지만 배불러서 그 운전하고 다니면서 석세스 세미나까지 참석을 해요. 그리고 아기를 낳고 딱 7개월 되는 그날에 저희 시어머니 시아버지 저희 아기를 볼 사람이 없어가지고요 중국에서 어머니 아버지 오세요 해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분들 아직까지 짐도 안 풀렀는데. 어머니 아버님 저 나갔다 올게요 하고 예, 시작했어요. 아기가 7개월이기 때문에요. 아시다시피 그 이제 7개월부터는 병원을 자주 가야 돼요. 아픈 일도 많고요. 열나고 이런 일도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단 한 번도요. 석세 세미나 빠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해외 출장을 적게 갔을까요? 거의요. 한 달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는요 비행기를 항상 탔던 것 같아요. 가면 최소 일주일, 더 길게 10일, 15일 이렇게 하고 오는데 석세스 세미나 때 돌아와요. 그럼 아기가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딱 한창 클 나이인데 저는 지금도 우리 아기 보고 이런 얘기를 해요. 천천히 크라고. 제 눈에는 너무 빨리 크는 것 같거든요.
제일 밟히는 게 아이였어요. 예. 그렇지만 내가 만약에 그냥 그것이 정말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제가 집에서 그냥 있는다면 우리 하이는 똑같이 흙수저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눈 딱 감고 참고 진행해 왔습니다. 저는 그 대가지불이에요. 저한테서는 가장 마음이 아픈 대가지불이에요. 그렇지만 지금도요. 파트너 사장님들이 아이 아프다고 하면요.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진짜로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 아이가 우리가 일하는 이유도 아이기 때문이잖아요. 저는 막 딱 눈 감고 하는데 파트너 사장님들이 그렇게 요구가 잘 안 되더라고요. 자, 구체적인 기간 설정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또 하나는. 구체적인 기간 설정이 없으면요. 세워라 내워라. 저는 애터미 사업도요. 정말 속도가 너무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애터미 사업을 남은 10년에 성공하는데 20년, 30년에 성공하고 싶으세요? 근데 애터미에서는요. 그것이요. 거의 20년, 30년까지 늘린다면요. 내가 힘든 것이 아니라 내 파트너가 힘드실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을 정확히 설정을 하고 정말 나의 성공이 나만의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가족의 성공 같이 딸려있고 내 파트너 사장님들의 성공도 딸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성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더구나 연세 좀 많으신 부모님이 계신다면요. 더 빨리 성공해서 그 모습을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호강하게 그래도 살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계획과 실행, 정확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 정확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 자, 꿈 목표, 나는 정말 이런 집에 살고 이런 차를 타고 싶고 이런 곳에 가고 싶고 이런 것들이 다 있다면요. 정확한 계획, 애터미에서의 정확한 계획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애터미에서 목표를 도대체 어떻게 설정할까? 애터미 사업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요. 이런 환상이 있어요. 환상이라 아닐 수도 있죠. 나는 1년 만에 임페리얼이 되겠다. 나는 3년 안에 임페리얼이 되겠다. 이렇게 외치신 분들이 계세요. 애터미를 잘 모르셔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스폰서로서 애터미 사업의 정확한 상황과 계획을 어떻게 짜나가야 되는 것을요. 우리가 파트너 사장들하고 이 얘기를 나누셔야 돼요. 그러면 애터미의 목표는 도대체 어떻게 짜야 될까 이거예요. 자, 임페리얼 다 가고 싶으시죠? 임페리얼 가고 싶다 하신 분은 손 들어봐 주실래요? 네, 임페리얼 가고 싶어요. 자, 그러면 임페리얼 가려면 한꺼번에 못 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 첫 발자국이 뭘까요? 첫 발을 내딛었어. 그것이 뭘까요? 애터미에서. 예, 차영수 사장님이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왕왕탑센터의 차영수 사장님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마이크가 안 열려가지고 예, 혹시 조생팀장이 열어줄 수 있으세요? 예, 왕왕탑센터의 차영수 사장님. 네네. 오토판매사예요. 네, 오토판매사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오토판매사예요. 그래서 애터미 사업에서 네, 우리는 목표를 이렇게 정하셔야 돼요. 저는 목표를 어떻게 정했냐면 처음에는 정말 그냥 직급으로만 쫙 정했어요. 그런데 애터미를 알고 보니까 애터미는 실제적으로 진행하는 그 순서가요. 오토 판매사더라고요. 네. 그러면 오토 판매사가 되려면 나는 어떻게 하면 오토 판매사가 될까? 또 역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오토 판매사라는 건 뭡니까? 애터미에서 직급을 상반기, 하반기, 한 달에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진다면 이 상반기, 하반기가 그냥 자동으로 판매사가 진행이 됐을 때 오토 판매사라고 해요. 그러면 자동으로 판매사가 된다는 것은 판매사가 돼야 오토 판매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판매사가 1단계, 그 다음에 판매사에서 오토 판매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나랑 같이 협력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려면 나는 팀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 저 알았어요. 그래서. 근데 실제적으로 해보니까요. 저도 판매사에서 팀장을 가고 나서 오토판매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순서가 장애라는 순서는 판매사 1단계. 어, 처음에는 좀 두려웠어요. 오, 이거 진짜 어디 다단계 어디 뭐 빨리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근데 해보니까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자신감을 얻은 거예요. 판매사 됐어요. 아, 판매사 되고 난데 왜 오토판매사가 안 되지? 이상해. 나랑 같이 사업하는 사람이 연락이 사업을 안 해. 그럼 연락이 사업하는 사람이 되려면 뭐가 돼야죠? 그 사람들이 판매사가 돼야.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애터미 사업은 판매사부터 사업이 정확하게 시작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내 파트너도 정확히 판매사를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을 배출을 해야 이 사업이 시작되겠구나. 나랑 같이 진정한 나의 동업자가 생기는 거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팀장을 갔어요. 그래서 나랑 같이 사업하는 사람이 있어서 생기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분들이랑 같이 협력해서 소비자 찾고 동업자 찾고 하다 보니까 이제 오토판매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전에는요. 수동 하다가 팀장 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자동으로 쑥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제가요, 우리 스폰서님의 그 목표에 따라서 제가 정확히 사업을 했다고 저는 자신감 있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의 이런 방법을요,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이렇게 하세요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용사님이 얘기하신 오토 판매사가 시작이다. 맞습니다. 제가 오토 판매사가 되고 나서요. 목표를 뭘로 정했을까요? 팀장이잖아요. 아, 국장을 가야 되겠다. 국장을 가고 나서 국장 딱 가고 나니까 스폰서님이 이제는 슬슬 리더스 클럽 준비해야 되지 않아? 네. 우리 변 총장님의 그 어투 아시죠? 네. 슬슬 해봐야 되지 않아? 이것도 시동이 걸린 거예요. 아, 리더스 가야 되구나. 국장 가고 나서요. 9개월 안에 리더스 클럽에 입성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속도를 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사실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장애를 엄청 빨리 됐겠네? 실질적으로 리더스 클럽 찍었을 때는 제가 4년 반이 걸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3년이에요. 대부분. 근데 저는 4년 반이 걸렸어요. 왜 그랬을까? 앞부분에 시간이 많이 걸린 거예요. 제가 판매사를 6개월, 사업 시작하고 판매사를 6개월, 7월 달에, 그러니까 1월 달에 가입하고 7월 달에 판매사 도전을 했어요. 전체 1년에 판매사 도전 2번. 두 번째 유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그게 도전이 되더라고요. 왜? 한참 동안 안 하다가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그냥, 그때는 회사에서 뭐라고 했어요? 시스템만 참석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앉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앉고 실행하고 앉고 나가서 일하고 이게 돼야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리더스 클럽 딱 갔는데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제가 리더스 클럽 가기 착 전에 우리 변인성 총장님께서 로얄 리더스 클럽에 입성을 하셨어요. 이거는 비전을 본 게 아니고요. 아주 확실한 거. 이제는 믿고 안 믿고 떠나서 그냥 100%, 200%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더 빠른 속도로 이 사업에서 내 파트너 사장님들을 빨리 일으켜서 리더스 클럽을 만들어내야 되겠다는 그렇게 리더스 클럽을 가야만 우리 파트너 사장님도 성공이라는 이 배지를 달 수 있구나. 배지 다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요. 뭔가 그분도 집에 돈을 가져갈 수 있구나. 생활비 되겠구나. 제가 이것을 느꼈습니다. 빨리 리더스 클럽 만들어야 되겠다. 제가 그 다음에 리더스 클럽 가고 그 다음에 목표가 뭡니까? 본부장. 네, 빨리 적으세요. 이거 목표예요. 목표 이렇게 정하셔야 돼요. 네, 리더스 클럽 가고 본부장 찍었습니다. 네, 본부장 가고 나서 목표가 뭐가 돼야 돼요? 로얄 리더스 클럽을 목표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본부장 직급에서 로얄 리더스 클럽에 입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총장 가면서 로얄 리더스 클럽 가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로얄 리더스 클럽을 제가 언제 했을까요? 작년에. 작년에 코로나가 한창일 때. 밖에서는 예, 그 자영업자들이 정말 힘들고 했을 때 애터미 플랫폼이 이겼어요. 이것은 정말 증명이 되지 않을까요? 해외 진출, 애터미 코로나 할 때 해외 진출을 하고 있어요.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러한 회사에 몸담고 있다는 거예요. 몸담고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따라만 하면 돼요. 사실 애터미 사람 정말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해요. 정말 간단하거든요. 목표를 이렇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토 판매사, 리더스 클럽, 로얄 리더스 클럽. 그러면 이렇게 진행을 하면 어떻게 될까? 나 혼자만 진행하는 걸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파트너 사장님들이 나의 수입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그분들도 수입이 올라가고 혹은 저를 초월할 수도 있고 이러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절대 혼자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저기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저의 성과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저희 파트너 사장님과 협업이 없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근데 애터미는 장점이 뭡니까? 내가 성공하는 동시에 내 파트너 사장님들이 같이 성장하고 같이 수입이 올라가서 성공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예를 참 많이 들어요. 임페리얼 마스터, 임페리얼 마스터가 임페리얼 마스터가 됐을 때 얼마나 많은 성공자들을 만들어냈을까? 대충만 생각해도요. 크라운이 4명이에요. 그죠? 크라운이 4명이에요. 성공자 맞죠? 네. 로얄 마스터가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로얄 마스터가 12명. 12명 플러스 4명. 16명. 임페리얼까지 17명. 100% 완벽한 성공자예요. 내가 임페리얼 돼서 17명의 정말 제대로 된 완벽한 성공자를 17만들어냈대요. 여러분들 자영업해서 어떤 회사를 이끌어가면서 그만큼의 성공자, 부자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되거든요. 근데 애터미는 정말 내가 돈 한 푼 없이 가방끈이 짧든 길든 들어와서 내가 진행을 하니까 나랑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희 팀도요, 이번에 7월 1차 때, 7월 상반기 때 본부장, 신규 본부장 두 명이 나오시면서요, 수많은 국장님, 신규 국장님, 유지 국장님, 팀장님, 엄청 많이 나오셨어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내가 한 단계 올라가면서 나의 파트너 사장님도 한 단계 성장하지 않을까요? 근데 내가 어떠한 목표를 정확히 정하지 않는다면요, 조직은 항상 이 낮은 요물에서 계속 놀게 되고 수입도 올라가지 않고 어떤 견장도 올라가지 않고 힘도 쇠약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속도를 강조하고 목표를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목표가 힘들대요. 목표가 그냥 다 스트레스래요. 자, 스트레스 없이 성공할 수 있을까? 저는 이거는 웃긴 얘기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목표를 외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내가요, 내 중심은 또잘 잡아야 돼요. 예. 목표를 실현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요, 우리는 사실 매일 하루하루를 잘 사는 거예요. 매일 하루하루를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끄집어 당겨서 오면 내가 지금 현재 장혜란 지금 강의하고 있잖아요. 저도 지금 목표를 실현하려고 지금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여기는 제 파트너 사장님들 들어와 계시고 다른 우리 형제라인 파트너 사장님도 들어와 계시는데 저도 지금 목표를 실현하려고 지금 이런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엄청 열정 받으실 거 같지만 오히려 장혜란이 더 열정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요, 지금 막 충전하고 있거든요. 제 목표를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 목표라는 것은 저기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게 끌어당기면 지금 현재라니까요.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이라니까요. 지금 오늘 내가 했던 일이라니까요.
그럼 그것이 무엇이 될까? 우리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 그것이 습관화가 되어서 아, 원래는 좀 어렵고 하루 종일 이 몇 가지를 하는데 어, 애터미 사업 처음 하니까 이게 좀 어, 힘드네, 쉽지 않네.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걸 계속하게 되면 뭐가 돼요? 습관이 되면서 여러분들 그게 시스템이에요. 내가 하는 매일매일의 행동이요. 시스템이에요. 나는 이 시스템을 내가 익히고 내 파트너 사장님들을 익혀서 이 시스템을요. 다 같이 이 시스템을 똑같이 하는 것. 그것으로 여러분들은 수당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럼 나 하루하루를 잘 살아야 되겠죠. 그럼 애터미 이르러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와 있어요. 에이코아 하면 돼요. 에이코아 하면 돼요. 에이코아. 에이코아가 전부예요. 네, 예전에 뭐 세븐코아 이런 것도 얘기를 하지만 에이코아가 전부거든요. 그러면 무엇이 있을까? 제가 뒤로 이제 막 그 크라운 리더스 클럽 예, 이런 거는 다음에 제가 크라운 클럽 안 갔기 때문에 목표만 제가 탁 정해놓고 네. 예전에 우리는 세븐코어라고도 했죠. 사실 그거하고 되게 비슷하거든요. 첫 번째 이제 뭐 책 읽기 이런 거 나오는데 우리가 인생 시나리오 안에도 에이코어가 나와 있어요. 그것을 체크하는 거예요. 자, 제품 애용을 해야 되고 네. 제품 애용 하시나요? 네. 많은 분들이 애터미 사업하면 무조건 제품으로 전달하세요. 무조건 제품 먼저 들어가셔야 돼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방법론적인 거를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애터미는 방법 노하우 뭐 아니면 뭐 딱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매뉴얼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네.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그리고 상대방이 달라서 나의 내가 어떻게 전달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분의 니즈를 파악해서 그냥 그분의 니즈에 맞게 그냥 하는 것이 매뉴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요 제품 얘기하면 이게 안 나요. 근데 보상 플랜 딱 얘기하면 오 이제 좀 구미가 남기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그 니즈예요. 그런데 뭔 얘기냐면요. 그런 분들도 사업적으로 이끌어 간다고 하셔도요. 사업적으로 딱 인식을 시키고 나서 바로 제품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분이 사업을 오래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확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품에 대한 확신이 정말 있어야 나가서 뿜뿜뿜 하거든요. 뿜뿜뿜이라는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먹어보고 마셔보고 내한테 정말 변화가 생겨가지고요.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를 할 때 그냥 막 뿜어져 나오는 거. 얘기 안 하면 불편할 정도로. 예. 예. 물론 이제 오늘 계획적인 걸 얘기를 하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에이코아를 하루 내가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를 정확히 내 하루하루 오늘 어떻게 지냈는지를 생각해보면 돼요. 나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책 읽었나? 동영상 봤나? 제품 애용 했나? 애용은 몇 개 했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제품이 뭐지? 나 오늘 미팅 참석했나? 오늘 저녁에 지금 이 미팅을 참석했어? 그럼 참석했으면 내가 오늘 무엇을 또 배웠지? 그리고 내가 오늘 나가서 후원을 해. 그리고 만났어요. 사람을 만나서 내가 오늘 몇 명을 만났어? 나는 오늘 목표가 3명이야. 난 매일 목표가 3명이야. 그럼 3명 만나고 3명 안 만나면 집에 들어오지 마라. 말아야 할 그러한 원칙들이 나 스스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목표예요. 네. 사업 설명을 몇 번 했나? 그리고 내 스폰서님하고 상담은 했나? 그리고 후속 관리하면서 내가 그분하고 신뢰 쌓기를 했나? 그리고 내 스폰서님하고 신뢰 쌓기를 했나? 내 파트너하고 신뢰 쌓기는 잘하는데 내 스폰서하고 신뢰 쌓기는 안 했다? 그럼 빨리 지금 전화하세요. 스폰서님, 제가 전화드린 이유가 내가 오늘 신뢰 쌓기를 오늘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스폰서님한테 전화드리고 예, 상담하고 예, 전화 끊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끊으세요. 그냥 전화라도 한번 하시고요. 그래서 이 에이코아를 내가 하루 종일 목표를 정해놓고 요것을 당겨와서 하루를 잘 지내시면 애터미 사업은 시간에 따라서 이제 성공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네, 제가 또 이제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그렇죠?
네. 자, 여기 보이시나요? 장애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잘 보, 아, 이거 안 보이나? 어, 여기 밑으로 내려오니까 안 보이네. 아, 여기 보이시죠? 여기 장애란입니다. 이때가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 되게 젊은 영리도 분들이 많이 오셨죠. 예. 네. 어, 여기, 어, 지금 본부장 승급하신 우리 김현정 본부장님 계세요. 예. 네. 영하지 않은데 그때 영하게 이렇게 단장을 하셔가지고 나오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본부장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나오셨고, 네. 여기는 안광훈 국장님 따님하고 사위예요. 예.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계속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많이도 사라진 분도 계시죠. 이분도 지금 계세요. 네. 그리고 장애란 여기 있습니다. 이때 7개월 때 우리 아기 7개월 돼가지고 나왔습니다. 어, 지금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죠. 네. 옷도 펑퍼짐하고 있고 왜냐하면요 진짜 맞는 옷이 없더라고요. 7개월 때 여자분들 아시죠? 예, 저는 더 하고요. 예, 붓기도 덜 내렸고 얼굴도 보면 아직까지 그 기미 있기가 이렇게 꽉 껴있는 거예요. 나름 좀 단장을 하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예, 역시 다릅니다. 그렇죠? 네. 자, 요 사진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요게 SM3예요. 제가 차고 있던 차예요. 예, 요게 장애란이죠. 애기 데리고 예. 제품 전달하면서 입는 옷은 정말 이 옷을 제일 많이 입었어요. 왜냐하면 이 옷이 맞기 때문에 가장 큰 옷, 네, 가장 큰 옷을 이렇게 입고 다녔습니다. 이러면서 네, 저 센터에 가서 영 리더 네, 이제 그때 이제 참석을 했고요.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서재영 그때 국장님이셨어요. 서재영 국장님께서 제가 이제 한참 동안 안 나오다가 이제 나오니까 서재영 국장님 나와 계시더라고요. 서재영 국장님이 이것을 주도를 해서 이 영리더 이 영리더 이 모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올라가서 이제 스피치 하고 이렇게 내려왔을 때 아 저를 이제 성공하겠다고 이렇게 격려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참 기억이 많이 남았어요. 자, 결국은 네. 많은 리더분들의 응원과 그리고 격려 덕분에 성공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지금의 모습입니다. 네, 이 사진 이쁘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제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사뭇 다르죠. 이건 포샵 좀 한 거예요. 이건 그대로 보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 성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나의 모습만 보지 마시고요. 미래의 자신을 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석세스 세미나에 이렇게 참석을 했어요. 네. 석세스 세미나에 이렇게 참석을 해서 많은 임페리얼 분들과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왜 같이 사진을 찍었을까요? 저도 임페리얼 되고 싶어서 그리고 저도 이분들 닮고 싶어서 이분들처럼 하며 임페리얼 가신 분들처럼 사업을 하며 이분들의 인품을 닦고 싶어서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네. 저는 그냥 되지는 않다고 정말 생각을 합니다. 이도구 총단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죠.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뭘까요?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어려운 거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딱 그런 느낌이에요. 정말 공감했어요. 그리고 계속 파고들어서 정말 어려운 거 없었냐고 막 물으니까 하루도 안 어려운 적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또 그렇기도 한 것 같아요. 네, 정말 공감을 하고요. 저는 어쨌든 이분들 정말 닮고 싶어요. 한 분 한 분 너무 이뻐요. 박정수 단장님 자세히 보면요 더 이뻐요. 예, 네. 나도 임페리얼 되면 일단 여자들은 이쁘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나도 임페리얼 되면 더 이뻐지겠구나. 예, 네. 정말 35살로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네. 희망과 꿈을 안고요. 그리고 정말 가장 자랑하고 싶은 사진입니다. 네, 우리 박한길 회장님하고 사진을 이렇게 찍었는데 석세스 세미나를 끝내고요. 간담회가 있었어요. 로얄 리더스 클럽 멤버분들하고 간담회가 있으셨는데 역시나 우리 회장님은 항상 그랬듯이요.
미래 얘기를 하지요. 현재 얘기를 안 해요. 미래에 사시는 분이 이분은 저에게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현실은 다 어려워요. 모든 것이요. 현실, 지금 우리 지금 현재 이 상황을 생각해보면 다 어려워요. 다 부딪히고 현실을 보면 다 암담하고 어렵고 한 발자국 나가기도 정말 간신히 나가고 모든 것들이 정말 짜증스럽고 막 부딪히는 일들을 보면 나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미래에 사셔야 돼요. 내가 애터미에서 임페리얼이 되면 이렇게 살 것이다. 이 꿈을요. 하나 그냥 딱 정해놓고 그 꿈만 보고 그냥 달려가세요. 그러면요. 현실의 이 어려움들이요. 아, 이건 잠깐이야. 이건 잠깐이야. 이거는 뭐 별거 아니야. 그리고요. 저도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만약에 현실에 이런 어려움들을 안 겪으면 내가 임페리얼 갔을 때 스피치 할 때 뭔 얘기하지? 여러분들이 지금 겪는 모든 것들이 내가 스피치 할 거리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지나가면 다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요. 모든 것이 지나가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모든 것이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보지 마시고요. 미래를 보고요. 미래 임페리얼 모습을 보시고요. 아, 나는 임페리얼 끝이 아니야. 나 임페리얼 하고 아너스 클럽에 들어갈 것이야. 나는 정말 좋은 리더가 될 것이다. 나는 정말 많은 파트너 사람들을 아우를 것이다. 난 정말 많은 봉사를 할 것이다. 나는 기부를 할 것이다. 내가 원하는 그러한 좋은 사람이 정말 되고 싶다. 이 먼 미래를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지금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 먼 미래 것을 땡겨와서 지금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에이코아 하루의 에이코아 그리고 나의 지금 목표 오토 판매사 목표 리더스 클럽 로얄 리더스 클럽 목표를 정확히 기간을 정해놓고 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저는 모든 리더들이 그렇게 설정을 하셨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애터미 리더스 클럽 들어갔을 때 애터미에서 600등이었습니다. 제 스스로가 정한 등수예요. 예. 네. 근데 지금 현재 로얄 리더스 클럽에 들어가면 제가 애터미에서 몇 등을 할까요? 아마 200등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그렇게 달려왔어요. 예. 네. 내가 몇 등 할까? 제가 크라운 리더스 클럽 갔을 때 또 여러분들에게 제 등수를 보여드리고 싶고요. 제가 임페리얼 됐을 때 또 여러분들에게 아, 나는 메토 임페리얼이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많은 파트너 사장님들을 성공으로 이끌 것이고요. 이 모든 것들을 팀워크에서 꼭 이룰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